한국 화장품 포커장입니다. 50 1 3 1 3 2 0 1 4 7 4 6 5 8 3 6 0 7 3 4 2 2 7 2 8 1 6 오른쪽으로 56, 87, 46. 이것은 올라가지 않는 그림이죠. 그렇죠. 5, 9, 4, 8. 예. 쪽, 매도 쪽에가 많이 쌓여있을수록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꼬리를 달고, 여기 지금 이 꼬리 달고, 지금 한 10, 아까 15%인가 올라갔다가 지금 몇 프로니까 6%죠. 예. 1, 3, 4, 5. 예, 4, 7, 3, 4. 예. 지금은 좀 약간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지금 58,000, 57,000 비슷비슷하니까 예, 지금 매수세가 예, 매도세 매수 383, 200, 105, 2, 예, 예. 아마 이 한국 화장품은 뭐 저기 뭐야 내일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윗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 더 밀리면은 땡큐죠. 예를 들면은 예, 이렇게 장 예, 꼬리가 기니까 그렇죠. 꼬리가 기니까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뭐 누르는 거죠. 뭐 이렇게 뭐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예,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갔지 내려갔지 알 수 없는데 제 느낌으로는 예, 좀 하락하면서 뭐 계속 좀 뭐 이렇게 잔잔하게 갈까 잔잔하게 갈까 했습니다. 크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9시 반이니까 예, 예 지금 매수세 나오죠. 예. 지금 매수세가 더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예 쭉쭉 나오죠. 지금 막 이렇게 물린 애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꼬리에서 예? 그죠? 예, 이 꼬리에서 물린 애들 많이 있어요 지금요. 언제 올라갈까? 언제 올라올까? 이러겠죠. 예? 예, 절대 지금 구간 아닙니다. 18 18, 뭐, 20, 뭐, 이렇게 있고, 2, 5, 4, 3, 8.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